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CJ CGV는 이들의 서울 공연 실황을 담은 Love Yourself in 서울을 스크린X와 2D 영화로 세계에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총 9만 관객을 모은 공연 실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방탄소년단의 스크린 데뷔작 번더스테이지 더 무비는 지난 18일 밤 유튜브 오리지널에서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의무 경찰 입대를 앞둔 B2B의 이민혁이 첫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야를 포함해 11곡이 들어있는데요. 이민혁이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을 직접 도맡은 만큼 각별한 애정이 담겼다고 합니다. B2B에서는 래퍼라는 포지션에 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솔로로서 제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래퍼로서의 이민혁도 있지만 보컬 이민혁과 뭐 퍼포먼스 하는 이민혁, 뭐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하는 이민혁, 이런 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곡이 네, 야입니다.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오는 4월 솔로 데뷔합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4월 솔로 데뷔를 목표로 음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다니엘도 SNS를 통해 4월에 보자고 솔로 데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